응, 있어. 어, 뭔데? 야, 이런 데서 하면 진짜 좋겠다. 진짜 이런 데서 입장할 때 이런 데. 아, 아 진짜 좋겠다. 야, 근데 스코틀랜드 같은 데서 들어가는 거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지? 몇 년생이야? 와, 춥시네, 그냥. 우, 시원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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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야, 어떻게 이런 모래가 있을 수가 있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감독님? 아, 제주도 촬영 많이 왔는데도 새숙각은 처음인데, 새롭게 떠오르는 제주도의 관광지라고 합니다. 새숙각. 흙모래. 검은모래. 예. 어, 여행 오셨어요? 연인이세요? 아니면 부부세요? 안녕하세요. 태교 여행 왔어요. 예? 태교 여행. 와, 오늘 태교 하시는 분 또 만났어요. 지금 몇 개월 되셨어요? 5개월. 오, 결혼하신 지는? 4월 달에. 4월 달에 하시고, 오, 허니문 베이브. 네. 아, 좋아요. 자, 그러면 문제 나가면 주원한테 감각대로 그냥.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오, 아이고 변하시네요. 이 다음에 아기 태어나면 주원 삼촌이랑 원래 되게 친하다 가족이라고 얘기하세요. 자, V1박 2. 저기 크레용팝 잠깐만. 크레용팝 누나. 자, 크레용팝 누나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추억인데요. 누구랑 오셨어요? 아, 혼자 여행 오신 거예요? 네. 자전거 여행. 스쿠터를 그럼 스쿠터를 어떻게 갖고 왔어요? 빌렸어요. 혼자 떠내는 여행 몇 박 며칠로 오신 거죠? 3박 4일. 3박 4일을 그냥 계속 제주도를 스쿠터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렇게 스쿠터 여행하시면. 스쿠터 타고 다니면은 더 천천히 가니까 주변 풍광을 더 볼 수 있어요. 아, 느림의 미학이죠. 아, 천천히 가면서. 네. 주변. 그럼 아예 자전거를 타거나 걸으시죠. 그건 힘들고 그냥 이렇게 땡기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시구나. 혼자 떠난 여행의 장점이 뭐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어, 시간이 자유롭고요. 네.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서 친구들도 많아요. 그 전에 왔을 때 뭐가 있었구나. 그죠? 게스트하우스. 자, 갈게요. 미안합니다. 슬퍼하지마 노노노 혼자 가냐 노노노. 우와. 오. 자, 원, 투, 트리, 퍼.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좋아! 자, 오세요. 자, 주원과 사진 찍을 수 있는. 자, 하나, 둘, 셋. 일로 와보세요. 자, 일로 와, 일로 와. 땡그랑 한 푼. 동요. 민우 몇 학년이에요? 7살이요. 7살. 주원이 아저씨가 노래 문제는 맞춰봐요. 하나, 둘, 셋, 넷. 떳떳떳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오케이, 정답. 아니, 여기 제주도에 어떻게 여행 오신 거예요? 네네. 새숙각은 얘기 듣고 오신 거예요? 네네. 5년 전에. 아, 두 번째요? 여기가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저희 처음 와봤거든요. 태우부터 하는 게 좋아요. 네? 태우. 태우가 뭐예요? 저기. 아, 뗏목을 탈 수 있어요, 여기요? 네네. 감독님. 저희는 뗏목 안 타나요? 엄청 기다려야 돼요. 새숙각 뗏목이 장난 아니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뗏목 타러 오셨어요? 네. 아버지, 물어볼게요. 새숙각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뭐 소를 뭐라 그래? 새라 그러죠. 새라고죠. 예. 그 새숟가락 모양이 형체가 하늘에서 보면 소가 누워있다. 아, 소 모양에. 그 무슨 물렁덩이를 소라고 그러죠. 예. 물렁덩이 자체니까. 아, 물렁덩이 소, 연못 소. 연못 소. 깍. 깍은 뿔. 뿔이 아니고. 예. 여기서 굽이 올라가면 한라산 정상 백록담이 나와요. 예. 또 한라산 줄기의 끝자락이다. 끝을 제주도 사투리로 깍이라고. 아. 새 오, 새숟가락. 멋있네요. 오, 야. 저 떼목도 이름이 있다고 들었는데. 태우라고 그러죠. 예. 태우. 예. 태우는 그 옛날 그 제주도 분들이 자리돈 잡던 고깃배. 아, 고깃배예요, 이게.